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옛날에 베스트셀러 카였죠, A6를 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요즘에 벤츠 BM에 살짝 밀려서 옛날에는 당당한 독 3사였는데 이제는 살짝 독 2사가 됐지. 거기에 제네시스가 좀 껴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완전히 체인지가 돼서 나왔죠. 근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뻐. 이 아우라에 놀랐고,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얘가 옵션이 진짜 거의 웬만한 차에 들어가는 옵션이 가득 차 있어요. 가격대가 한 6천 중반에서 7천만 원. 그러니까 가격대도 저렴한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할인이 들어가 있죠. 나 아까 이거 실내 잠깐 봤잖아. 진짜 깜놀. A6 다시 비상하려는 이 차, 오늘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오늘 꽃미남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꽃미남 분을 또 출연을 안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꽃미남 내리시죠. 아, 저기 한번 봐주세요. 와, 아, 멋있다. 아, 좋아요. 접니다. 아우디를 지원해 주시기로 한 곽홍기 딜러님입니다. 근데 차도 차지만 더 1순위 바라는 게 있어요. 여성 구독자들을 좀 모집을 해줘야 돼. 그 역할을 좀 앞으로 좀 해줘야 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서 한번 끌어모아 보겠습니다. 그렇죠. 차 지원은 2순위예요. 1순위는 여성 구독자를 모집해라.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떨어져서 할게.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코롱 아우터 대치전 시장의 곽홍기 주임이라고 합니다. 자, 여성 구독자들 보고 있나? 좀 봐주세요. 배고파요. 아우디 전면부. 야, 오랜만에 아우디 보니까 재밌다. 준PD가 봤을 때 벤츠 BM과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어? 딱 얘 스타일 보면? 뭔가 이 헤드라이트? 범퍼도 조금 이상하고. 네, 뭔가 좀 다른데요? 아우디가 벤츠 BM과 디자인이 좀 다른 점은, 벤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럭셔리 우아함이야. BM은 강렬하고 나는 남자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 아우디는 세련되고 뭔가 스타일리시해. 특히 이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 일자로 쭉쭉 이어지는 이 느낌, 직선들을 많이 살렸어요. 이 헤드라이트 진짜 멋있어요, 실제로도. 마크! 저 마크 이거 이쁜 것 같아요. 88올림픽. 이게 네. 중국에선 진짜 좋아하는 마크잖아. 이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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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거 88올림픽이라고 알아? 눈매가 굉장히 매스러워. 현대적이지 않아?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 하이테크. 이게 그리고 눈빛이 막 따라다닌대, 이리저리. 뭘 찾아서? 당연히 네가 좋아하는 막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눈빛. 아, 여기 밑에는 딱 막혀있네. 근데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뻐서 전면부 솔직히 깔 게 없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쁘다. 진짜 이쁘다. 디자인이 잘 나가다가 꼭 하나씩 에라를 줘. 아, 근데 휠은 너무 별론데? 그리고 18인치예요. 얘도 최소 19인치 넣어줘야 되지 않나? 디자인이 이쁘냐? 사실 이쁘지도 않아. 그냥 이게 창살만 많아. 프레스티지 등급인데도 그래야만 이 휠이 들어가. 기본 휠도 별로야. 그럼 옵션 휠이에요? 최상위 휠이야 이게. 오마이갓. 오마이갓. 휠은 그만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설명 더 해봤자 다리만 저린다. 이제 옆모습을 딱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 살아있는 게 너무 잘 보여.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 밋밋한 걸 다 없애버리고. 엉덩이가 약간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닌데 봉긋한 약간 복숭아 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캐릭터 라인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다 끝머리까지. 이게 완전히 막 쿠페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세단 느낌인데도 이런 대로 눈길이 가서 더 세련돼 보여. 오랜만에 일반 세단을 보는데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모습 라인 자체가요 생각보다 많이 이뻐요. 요거는 실물로 봐야 돼.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느낌이 안 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아쉬운데, 뒷모습도 지금 여태껏 봐왔던 차와 좀 달라. 일단 캐릭터 라인이 여기도 엄청 살아있어요. 그냥 평범한 면 하나가 없이 튀어나왔다 들어가 있다 튀어나왔다 들어가 있다 스댕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오랜만에 이 마크를 봐서 그런가? 호돌이 마크. 이거를 알면은 아재. 호돌이. 태어나기도 전이야. 88년도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를 이 가로지르는 이 스댕 느낌이 진짜 멋있다, 저거. 세련됐잖아. 그리고 차체 넓이나 이런 높이 이런 것도 되게 알맞지 않냐? 과하지도 않고. 연비가 얼마인지 알아? 공인 연비가? 15. 15요? 막 밟아도 돼. 고속도로는요? 야, 요즘 유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지? 디젤 거의 요즘에 1,100원이야.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막 밟아도 되고 연비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기름값도 걱정이 없어. 야, 고속도로 가면 17 나오지 않을까? 진짜 기름값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 그 같은 경우도 10km가 넘어. 10몇이 나와. 하지만 단점은 4기통이야. 4기통이에요 다? 전부 다? 얘는 6기통 없어요? 6기통 아직 안 나왔어. 또 단점이 발견했는데 앞뒤가 꽉 막힌 친구예요. 뒤도 막혔어. 세상에. 앞뒤가 꽉 막혔어. 굳이 여기를 다 양쪽을 다 막아놨네. 그리고 저 밑에서 따로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있어서 뭐야 뚫려있나 실제인가 했더니 다 갔잖아요 여기도.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냥 뚫어놔주지 그냥. 아우디의 트렁크 공간 쫙. 오케이. 이런 거 일단 이거 합격. 우아하게 열리는 거 이거 합격. 살짝 언덕배기가 졌네 저 위쪽에. 요 이제 밑에 공간, 비작은 공간. 굉장히 그냥 쏘쏘하네. 뭐야, 하여튼 골프백 같은 건 들어갈 것 같아요. 전자동이 있죠? 아이 그럼 자동으로 다치지. 빨리 실내 보자. 실내가 더 궁금해. 빨리, 이게 실내가 죽음이잖아. 실내를 보시면은 이게 진짜 가볍게 열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열려.
원래 다 그 비행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땡겨야 열리거든. 어. 근데 이거는 손만 갖다 대도 이렇게 열려. 이게 열 때 막 낑기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열 때 빼게 막 못 여는 상황 있잖아. 침들고 있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되게 좋지. 아 이거는 좀 보기 싫다잉. 그치? 이런 거 좀 살짝 인조 가죽 느낌의 우레탄 느낌도 좀 나고. 이게 완전 초상위급 고급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풀 가죽을 넣진 않았는데 문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감흥은 없어요. 그 우드 느낌도 되게 좀 가벼워요. 묵직한 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빈 빈나무 같은 느낌? 그렇지. 근데 아우디가 이번에 나온 안전사양 중에서 그런 게 있어. 이게 딱 차 안에 있다가도 옆에 차가 지나가거나 위험물질이 발견이 되잖아. 그 문이 안 열려. 특히 뒷문 앞문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해볼 수가 없네. 위험한 짓을 해야 되니까. 사람 지나가면 되잖아. 사람. 아 진짜? 네. 싹 사람 지나갈 때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네. 갑자기? 그거 이따 한번 해보자. 네. 오 재밌겠다. 한번 걸어가 볼게요. 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여러분 이거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실내. 야 디자인 죽이지 않냐? 시동 버튼 여기 있네. 여긴 여기가 없네. 오. 그래서 누르면은 우와 뭐 이렇게 많어. 버튼들이 안 보던 디자인이라 너무 이쁘다. 누르면은 햅틱 느낌이라 느낌이 되게 좋아. 딸깍딸깍. 오. 소리나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딸깍. 딸깍. 오. 딸깍.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 여기 화면 보시면은 딱 후방 카메라 같은 거 화질 어때? 괜찮지? 상당한데요? 그렇지. 오른쪽도 되게 잘 나오고 이제 3D 버튼을 딱 누르잖아. 차 모양이 싹 나와. 이거 진짜 레전드. 야 너 이걸로 바꿔야겠다 다음에. 아니요. 왜 아니야? 이 내비가 너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 네. 이렇게 시야 방해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왜? 네? 자 보이냐? 어때? 여기 내비가 딱 나오지. 이거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전방만 보다가 살짝 눈만 아래로 내리깔면은 이렇게 보이고 더 작은 건 자 지금 970km 갈 수 있대. 나 저 진짜 오랜만에 봐. 이건 연비 좋은 차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내 거 어제 만땅 넣었을 때 620 가더라고. 핸들 이게 다 얇아 되게. 그래서 좀 빈 공간이 되게 커.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을 되게 크게 놨어. 왜 그런지 알아? 앞에 화면이 다 보이게. 아 정확하게 보이게. 이 파지할 때의 느낌은 그냥 그래요. 막 이게 손에 싹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손이 작아도 파지하긴 쉬워. 이런데 이제 버튼도 다 이렇게 햅틱 이런 게 좀 고급스러워, 이 소리. 딸깍. 딸깍딸깍 이 나는 소리 있잖아. 이런 게 또 감성을 살리는 거거든. 이런 데가 또 하이그로시와 이런 게 이제 만나가지고, 은색 쓰댕이 만나가지고 되게 더 현대적인 느낌? 미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근데 이 디자인은 파나메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들이 그리고 항상 내가 봤던 벤츠 BM 지긋지긋해.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이다. 어쨌든 실내는 진짜 이뻐요. 운전자 지향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탁탁 편해. 하지만 생각보다 좌우폭은 좁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드 느낌인데 제가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안이 뭔가 텅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뭔가 고급지게 꽉 차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안에가 좀 통나무 느낌. 그래서 연비가 좋은 건가? 아 너무 좀 이런 거 가볍게 해서 명령화를 많이 시킨 것 같은데요? 딱 열면은 근데 컵홀더가 되게 작다. 요구르트 들어가 있네. 요구르트. 자 최대 에러타임이 뭐냐면 일단 진짜 무거워 요게.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진짜 힘을 좀 많이 줘야 돼.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나 노약자분들 애들이고 운전 안 하지 그치?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무선 충전이 여기 들어있어. 너 여기 들어있으면 실용성 없는 거 알지? 진짜. 딱히 놀 데가 없으면 내가 어디다 놀았지 옛날부터? 사타구니. 사타구니 많이 안 좋아하셨다는 그 천장은 뭐 좋은 재질은 아니고 다 이렇게 직물 재질? 이렇게 선루프가 그냥 있다는 거에 감사? 오 요즘 같이 또 날씨 좋을 때 이거 열어놔줘야지. 이러면 좋지. 끝! 너무 조금 열리네. 끝났네. 이거 딱 아까 지나올 때 보니까 준피디 지나가니까 문 열리던데요? 준피디 박았어요 문에. 위험물질 지나가면은 안 열린다고 딱 박아주고 했는데 실제로도 안 열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사람까지 다 인식하면서 그 문을 자동으로 잠금 장치를 해주진 않아요. 예. 사실 사람이 자기가 제어하지 못할 속도로 날아오는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지금 뒷범퍼에 달려있는 센서로 예. 뒤로는 약 80m까지 그리고 각 좌우로는 총 그래서 100m까지 센서가 계속 해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물체, 특히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 물체들의 움직이는 시간, 충돌 시간까지 계산해줘서 문을 열지 안 열지를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충돌할 것 같으면 문을 땡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 준 PD는 선택을 안 해준 거네요. 박아라. 그렇지. 너는 박아라. 너는 악마다. 박아라. 이런 거지. 여유 있다 이거. 여유 있다고요? 이 머리 공간 쪽이랑 이 앞뒤 공간은 사실 다른 차랑 비슷해. 근데 시트가 진짜 좁네. 여기가? 이 앞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되게 편한 의자 뒷좌석은 아닌데 이 머리 공간 이런 데가 좀 많이 여유가 있어요. 차가 생각보다 낮아 보여서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제 키에도 뭐 이 정도니 뭐 이거 머리 달라면 190 타야겠네. 이거 준필이 같이 상체 엄청 길거나. 저는 다리가 길죠. 딴 데가 긴 거. 딴 데도 그렇죠. 딴 데도 짧지? 뒷좌석에도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온도 조절이 돼요. 민다고요? 야 우리
야한 얘기하면 초대 안 된다. 아, 너무 보수적이라 그냥 포기하려고. 우리는 개방적이지. 또 이제 사람을 낚으려고는 어망을 넣어놨네. 당연히 앞자리에 운전만은 뭐 신경 안 쓰겠지만 괜히 아까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괜히 그쵸. 또 신경 쓰이는. 네. 그럼 이쪽 팔걸이 부분 이렇게 무난해가지고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커플. 와 여기도 좁아. 여기 수납 공간. 야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 거야? 여기다 CD 넣어야 되겠네. CD. 요즘 쓰지도 않는 CD. 그리고 스키 타러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 이거 편하다.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뒷자리 공간은 특히 머리 부분이 좀 마음에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 별거 없다. 생각보다. 네, 머리 공간 정말 좋다. 아 여기 여유 있다. 선들이 근데 진짜 일직선이다. 다 넓어 보이게 하려고. 이 차를 선택을 할 때는 실내가 블랙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4기통 디젤이라 그런지 엑셀을 밟을 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소리가 나. 그치? 지금 이거 가솔린이 잘 팔려요? 디젤이 잘 팔려요? 정말 반반인 것 같은데요. 예. 디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조금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희가 디젤 차를 굉장히 조용하게 잘 만드는 편이기도 하고 48V 알터네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는 뭐 디젤의 안 좋은 소리 나는 부분을 많이 잡아줄 수도 있고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또 연비 효과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좀 가솔린 추천이고 그리고 의자가 좀 이제 많이 좀 딱딱한 편이고 생각보다 이제 막 푹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딜러님은 이클이랑 BM 있잖아요. 라이벌들. 네. 진짜 희대의 라이벌이잖아요. 요즘 살짝 또 G80한테 좀 밀리고 있고. 아, 안 밀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세 가지보다 이 차가 더 낫다. 이거 좀 한번 또 어필 시간 가져야죠. BMW 5시리즈라든지 벤츠 네. E클래스 그리고 네. G80 모두 다 좋은 차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차가 더 좋은 점은 독일 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거에서 일단 제네시스보다는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차를 타보시면은 굉장히 주행하기가 편안합니다. 지금 가지고 온 차는 이륜차이긴 하지만은 4륜 쿼트로 아니겠습니까? 그쵸. 노면과 착 달라붙은 채로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륜이에요? 이륜이면 오토바이 아닌가요? 말이 틀렸는데? 네, 절륜이죠. 역시 우리 또 좋아하는 스포츠 모드를 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다이나믹. 오 4기통 치고는 뭐 시원시원하게 나가네요. 요 패들 시프트가 진짜 멀고 보이지도 않아. 이게 진짜 뭐야? 이게 쥐똥만한 패들 시프트야 이게. 이거 나중에 더 상위 모델 이런 거 나오나요? 다양한 고성능 차량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6기통은요? A6 6기통? 일단은 좀 비밀사항이라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 일단 이따가 카메라 끄고 얘기할까요? 곧 나올 것 같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조수석 창문 열어줘. 모바일 기기가 차량에 아무래도 독일 최적화라서. 독일어로?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에어컨 꺼줘. 에어컨을 비활성화하는 중입니다. 오 이거 되네? 아니지. 핸들 보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개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차 같은 경우는 툭툭 쳐주는 느낌이에요, 핸들을.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잡아주고. 초록색으로. 지금 돌아. 아니야. 왼쪽. 돌았다. 야, 오른쪽도 박는 거 아니야?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번에 박을 뻔했어, 진짜.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이거. 자연주행 레벨 2에서 최상입니다. 아, 그래, 최상이에요, 또 이 정도? 그럼요. 제가 지금 이러고 타기는 했는데, 오른쪽은 계속 벗어나려고 그래. 네. 왼쪽은 그래도 꺾긴 꺾었어. 촬영 소감 어떠신가요? 아,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네. 걱정도 많이 했는데, 대표님과 준PD님이 절. 녹여냈습니다. 저희가 여성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성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저보다 좀 더 훨씬 멋있는 네. 분들 뭐 네. 일단 우통을 한번 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에는 우통 벗고 나오시기로 했거든. 바지도 벗어야죠. 눈이 우리 채널에 딱 맞는데? 우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우디는 재도약하는 시기입니다. A6를 시작으로 SUV 많이 기다리시는데 뭐 Q3, Q5 지금 나와 있는 건 Q7, Q8도 나와 있습니다. 코오롱 아우터 대치전 시장 방문해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우디 요즘 뜨고 있네요. 근데 아직은 제가 G80이 좀 더 눈이 가긴 해요. 이상 제 뻘이었습니다.